방금 보신 대로 두 정상이 오늘 회담 결과를 조금 길게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비핵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의미를 김용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는 선언문 말미에 세 번 등장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큰 주제 아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폐기한다고 발표한 것을 긍정평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북은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은 이미 알려졌지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 공식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도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